조촐하게 차린 밥 한 상. 양손을 잘 못 쓰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간단한 이게 제일 간단한. 김을 접시에 안 놓고 이렇게 상 위에 놓고 드세요? 혼자는 접시에 놓고 뭐 급한 뒤 그냥 얼른 먹어야지. 서둘러 끼니를 때우고 외출 준비에 나섰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부푼 왼손 때문에 씻는 것도 옷을 입는 것도 쉽지 않지만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불편함이 있네요. 외출 준비를 하는 표정이 어딘가 밝아 보인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햇살도 좋고 바람도 좋고 학교를 가신다고요? 종종 봉사활동에 참여한다는 란심씨. 봉사활동을 또 하세요. 나무도 심고 꽃잔디도 심고 어르신들이 좋은 일 하시길래 저도 한번 참여해봤는데요. 맞는 장갑이 없어 홀로 맨손이지만 그 정도로 주눅들 란심씨가 아니다. 열정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데. 통증은 없으신가요? 그시기요. 그바이름이 심... 노인네들이 힘이 없지. 응, 쌀까마이든 비로푸대든 거름이든 막 갖다가 줘. 갖다가 막 날라줘. 응, 그런 사람이 응, 진짜 한 팔은 좀 저기 있으면지. 와 이거 도와주려고 그래 노인네들. 꾸준 일도 마다하지 않는 건. 나 좀 먹게 놔줘. 그 말도 맞다 그 말도 맞다. 거기서 다 먹으려고 그래요. 사람들과 함께할 때 행복하기 때문. 기분이 좋네요. 아, 정말요? 왜 이렇게 기분이 좋으세요? 이거 학교인데 지금 저 꽃도 좀 심어보고 나무도 좀 심어보고 분위기도 좋고 이뻐할 것 같아요 학생들. 심어놓고 나면 보람이 있으니까. 행복을 가득 심은 봉사활동이 끝나고 발걸음을 재촉해 달려간 곳은 집 근처 단골시장. 몇 마리죠? 이제 해봐야 돼. 근데 너무 착하셔가지고 좋으셔가지고 제가 손님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아, 좀 뭐 다섯 개 드릴게요. 여섯 개 드리고 하셨어요? 그럼요. 반가운 얼굴도 있지만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서 어김없이 불편한 시선이 쏟아진다. 결국 움츠러드는 마음.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중간에 뚫어져라 쳐다보는 사람도 있고 내 마음은 안 쳐다봤으면 좋겠는데 그냥 지나가면 좋겠는데 자꾸 쳐다보고 하면은 마음이 좀 안 좋아요.